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힘을 주기 위해 도전 꿈의 무대에 도전했던 최세연입니다. 저는 함께 노래를 부르던 남자와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도 낳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만 신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신장을 하나 떼어냈고 그나마 남은 신장도 3분의 1을 제거했습니다. 또 폐로 전이가 되었고 6번에 걸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신장암 4기로 8년째 투병 중입니다. 저는 노래를 포기하고 남편의 병간호와 쌍둥이들 육아에만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루에 잠을 두세 시간밖에 못 잤고 8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가족들 앞에서 아픈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안일을 도와주며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챙기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입니다. 남편은 제가 노래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지 못하는 걸 많이 미안해합니다. 남편은 제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내가 어떻게 노래를 하냐며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거울 속에는 예전의 내 모습은 없었고 삶에 지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 또 나를 위해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3라운드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용기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전 꿈의 무대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제가 도전 꿈의 무대에서 노래하던 날 남편은 많이 아팠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한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누워서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래하는 걸 TV로 본 남편은 너무 좋아서 울었답니다. 쌍둥이 아이들은 방송을 보고 엄마 수고했어, 힘들었지, 우리 엄마 최고야 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께 우리 엄마 TV에서 노래 진짜 잘했다며 자랑을 했답니다. 남편은 아프지만 내 옆에 있고 또 아이들은 예쁘게 잘 컸으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8년간 지친 제 삶에 가수로서 가치를 찾아주신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남편과 아이들 제 꿈을 위해 열심히 노래 부르겠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남편에게 힘을 주기 위해 무대에 섰습니다. 최세연 씨, 오늘 부를 곡은 김수희의 잃어버린 정. 다정한 그날에
추억을 어떻게 잊을 수 있나. 미소가 머물다간 시간도 없이 떠나는 사람이면 아쉬운 미련도 아쉬운 마음도 남기지 말아요. 잃어버린 정이 그리워지면 그때는 어찌 떠나는 사랑이면 아 남기지 말아요. 잃어버린 정이 그리워지면 그때 작은 체구에서 어쩜 이렇게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나올까요? 김수희의 네. 잃어버린 정이었습니다.